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바울은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택함 받는 게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또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9장 7절에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또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마 이런 말씀을 딱 대하면은 적극적으로 마음에 드는 반발심이 있습니다. 아, 이삭만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신다면, 또 야곱만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신다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반발심 섞인 가상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그걸 예측하고 이제 그 가상 대답을 하는 것으로 전개가 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로마서 9장에서의 바울의 전개를 보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6절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패할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 방식이었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시거나 결코 불공평하지 않으시다, 이걸 크게 전제로 선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구조인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그 구약의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길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지금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가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아시지만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에게 주시는 상황인데 바로 산 밑에서 이런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출애굽기 32장 4절인데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시켜준 그 우상 이 금송아지를 바로 그런 신으로 지금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나오는 이 뛰놀더라라는 저 표현은요, 바이블 키워드라는 해설서에 보니까 그 당시 이교회의 숭배의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적으로 난잡한 상태,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주셨는데 백성들이 그거에 대하여 정면으로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만이 왜 신이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런 상황에서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등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간절하게 자기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인용한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15절에서 바울이 그대로 따온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그 가상 질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오해 해가지고 아,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논리인지 아시겠죠? 당신들 말대로 둘 다 택함 받아 자기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만 택하고 하나는 버리셨다면 당신들 말이 맞다.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지 않으신다 해도 아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그들 중에 일부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걸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논리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강아지 이야기를 예를 들었는데요, 사실대로 말해가지고 우리 집 강아지는 저같이 너무나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 말로 개팔자가 상팔자가 된 케이스예요. 하여튼 우리 다섯 식구 중에서 제가 제일 인자하고 또 어진 주인이란 걸 얘가 이미 알기 때문에요, 아침에 자다가도 제가 이렇게 식탁에 딱 앉으면 타타타타 뛰어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식탁으로 뛰어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아침을 먹으면서 이 강아지에게 해롭지 않은 그 소금기가 없는 이런 건 골라가지고 저도 먹고 걔도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요, 삼겹살을 굽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 귀한 강아지가 그 비계 덩어리 이런 거 먹으면 그 콜레스테롤하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삼겹살을 먹이는데 비계 덩어리는 떼서 내가 먹고 고기는 얘를 줘요. 살코기를 주면 그거를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 내가 어떨 때 이 삼겹살을 떼서 비계 먹고 살코기 주면서 지금 누가 개고 누가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우거든요. 그리고 잘 때 보면은요, 안방 침대에 부부 사이에 얘가 드러누워가지고 배 드러내고 팔자로 가관이에요. 그리고 막 얼마나 편하게 자는지 코까지 골아요. 그렇게 이렇게 그 배드를 내고 자는 거를 보면서 참 네가 정말 주인 잘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니까요, 저기 있었던 유기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강아지가 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너무 냉정한 주인이다. 나는 구해주고 똑같이 이제 불쌍한 유기견은 구해주지 않는, 그래서 우리 주인은 굉장히 그 불의하고 그 불공정한 주인이다, 이렇게 늘 얘가 나한테 대해서 그 불만을 갖고 있다면 이게 공정한 이야기입니까? 6.25 전쟁이 터지고 전쟁 공화가 막 양산이 돼가지고 그때 뭐 고아원마다 그냥 막 수용, 더 이상 수용이 어려울 정도로 넘쳐났다 그러는데, 어느 후덕한 부부가 참 고아원을 방문해서 그 중에 참 불쌍해 보이는 한 애를 집으로 입양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양자 삼아 줬는데, 이 양자 삼은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늘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응? 왜 나만 구해주느냐고. 지금 여전히 나랑 절친했던 내 친구는 고아원에서 그런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내 친구 하나도 거기서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왜 우리 주인은 이렇게 불공평한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입양된 그 아들이 그 자기 고마운 아버지에 대해서 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게 정당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딱 오늘의 우리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전제가 뭐냐 하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뭔가 더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해준 거 아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특출난 뭐가 있어서 그를 택해준 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여러분 마음으로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건요, 여러분 그 헷갈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택함을 받은 이삭이, 택함을 받은 야곱이 더 잘난 게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가지 표현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기 나오는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그 본문 13절 말씀처럼 한쪽은 사랑했고 다른 쪽은 미워했다 이런 식의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던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워했다, 한쪽은 사랑했고 한쪽은 미워했다는 이 과장법은 한쪽은 사랑했는데 다른 한쪽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시겠습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 이제 우리 부모도 미워할 거야, 난 남편도 없어, 이 자식이고 뭐고 난 다 미워할 거야, 나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이거를 글자 그대로 받으면 이런 오류에 빠진 이단들이 하는 짓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 표현은 과장법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사랑해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지 글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도 그 바로왕에 대한, 애굽의 바로왕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18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것도요, 그 선량한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악을 심어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악한 자의 악한 자,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아주 강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강퍅한 바로 왕의 악한 마음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악을 심어준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쭉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다는 걸 피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 막 계속 흐르는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강조예요.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예요. 자, 첫째로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신다 해야 된다. 그 목회를 하다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오래전에 있어서 그대로 제가 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그 여성도님이 너무 제가 충격적인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시험에 빠져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시는데 이찬수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우리 교회는 이제 주차 문제로는 늘 뭐 어렵지 않습니까? 그날도 이제 주차 문제로 좀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담임 목사 제일 좋은 데다가 담임 목사 자리라고 이렇게 비워 있는 걸 보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담임 목사만 특별 대우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억울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럴까 봐 담임 목사 주차 자리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자리 없으면 힘들고 똑같이 하는데 이분은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 남편을 좀 제가 뵐 수 있으면 그 잘 오해하셨다고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던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많다가 보면은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요, 뭐 매주일 겪는 일이에요. 제가 이런 일을 자꾸 겪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를 오해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존재를 믿어버리는 거, 그 사람의 존재를 신뢰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큰 교회는 참 문제가 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저를 잘 모르시는 그분이 저를 오해해가지고 뭐 시험에 드는 거, 저는 마음이 하나도 안 상해요. 언제 제가 속상하냐? 뻔히 가까이서 십몇 년 저를 잘 알고 늘 저를 잘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뭐 부교역자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간에 가까이서 저를 잘 안다고 하시는 분이 얼토당토 안 한 걸 가지고 오해를 하시면 그때는 제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나를 저렇게 모르나? 내가 저렇게 몰상식한 짓을 한다고 그걸 믿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다가 제가 이걸 접목을 해보니까요, 여기 초신자, 금방 예수 믿고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신 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시면요, 하나님도 그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아직 그 날 잘 모르니까 저러나 보다. 그런데 모태신앙에다가 장로에다가 심지어 신학까지 했다는 목사가 하나님에 대하여 뭐 오해하고 그러면요, 그 하나님 굉장히 서운하실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는 본문의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뭐 놀리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6절에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하지 않는다. 또 오늘 본문에서 그냥 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으시다. 그렇게 선포해놓고 그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바울도 인간인데 그런 누구나 다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접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선포가 가능한가?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예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오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의 여지 없이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여러분의 신앙 단계는 어느 단계쯤 와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이 바울의 단계까지 가시려면요, 우리도 바울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많이 쌓는 일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동역자 실라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실 원래 그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못 가게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로 향했는데 그 첫 관문이 빌립보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일로 갔던 첫 관문에서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엄청 두들겨 맞고 고난을 받고 그 감옥에 갇히는 가슴 아픈 일을 당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이 그 내용인데요,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너 빌립보 지역으로는 가지 마라 그랬는데 불순종하고 우겨서 이런 일을 만나면 그게 승복이 되잖아요. 아, 그때 그 말씀을 들을 걸. 이건 반대예요. 아, 내가 이럴 것 같아서 이쪽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또 저 같으면은 감옥에서 밤새 원망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이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그 사춘기 애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 아닙니까? 뭐를 막 부모가 그냥 강요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이것들이 죽을 때까지 원망하거든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막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주어졌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보인 태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난 저리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리로 보내시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막 원망할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밤중에 찬송, 뭘 찬송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살살 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뭐 감사했는지, 뭐 죽지는 않아서 감사했는지 모르지만 그날 밤에 뭔 제목을 가지고 감사했는데, 여러분 저 사도행전 16장의 사건 다 아시죠? 저 감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간수, 그 바울과 신라를 지키던 간수가, 간수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울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자꾸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승복이 나오고 그것이 신뢰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처음에 당회할 때
장로님들 의견은 이러시고 내 의견은 저럴 때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견을 내서 장로님들이 한번 양보해서 담임 목사가 원하는 쪽으로 해봤더니 자기들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네. 또 한 달 뒤에 또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네. 이런 일이 몇 번만 반복되면은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를 엄청 신뢰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목회가 편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드리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해서 그분을 찬양했더니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결과가 반복되니까 개천은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기까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수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를 쏟아놓았으면 그 감옥에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께 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 인생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이번에 나 자신에 대해서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집 강아지 또 그 6.25 전쟁 고아 그런 말씀들을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고신대 우병훈 교수가 쓴 아티클에 보니까 그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의안 2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하는 걸 봤는데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예정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만일 예정이 정의와 공로에 기초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정이 은혜를 따라 역사하심으로 심지어 가장 비참한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즉 예정론을 설명하는 이 글을 읽으며 이게 너무 감동이 됐던 게 딱 내 얘기네. 이게 뭘 보고 구원하는 시기에 일을 하지 않으시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래도 목사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감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같이 자격 없는 것들을 부여해 주시고 택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자비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오해를 받아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요.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어제부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큐티가 이제 갈라디아서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갈라디아서를 이제 1장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서두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사도된 나 바울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감격이 묻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은요 하여튼 뭐 텀만 나면은 그 자기 험담을 자기가 들추어내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막 험담을 해도 이게 가려야 되는 게 우리 세상의 그 처세술인데 막 가는 데마다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포악했는지 아느냐? 이 바울은 처세술은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PR이 뭡니까? PR이 자기를 PR한다. PR 건 PR하고 알리는 거 알리는 게 PR 아닙니까? 바울은 막 자기 약점을 막 다 드러내는 게 왜 이렇게 자기의 그 포악한 옛날을 자꾸 그 들추어내는 겁니까? 왜 그렇다고요? 자기의 그 자격 없음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런 자조차도 택해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부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드러나거든요. 아, 제가 그 이 예를 내가 들까 말까 내 그저께부터 계속 갈등하다가 내 들기로 했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옛날 어른들이 이제 막 연애의 감격이 막 넘칠 때 그 철학이도 같은 데 보면은 막 기쁨에 못 이겨서 찬양할 때 보면은 이 어른들의 박수가 이제 이 해병대 박수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아, 이걸 할까 말까 한 건 아니고 그 다음입니다. 들어보세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들이 그렇게 밤늦게까지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데요,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이 찬송가 257장은 그 중에 대표적인 찬양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2절도 참 가사가 감동적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저한테 인상적인 게 3절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내가 할까 말까 망설인 게 이건데요, 아, 제가 그 어릴 때 그 어떤 할머니 권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은요, 이 3절을 가사를 개사를 하는데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시는데요.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왜 할까 말까 망설이는지 아시겠죠? 내가 이제 오후까지 망설였어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망가지는데. 그 제가 쌍년 이거를요 사전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입에 담기 어려운 너무 저속하면 쓰면 안 되니까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쌍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본대 없이 막된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본대 없이 막된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걸 딴 사람한테 쓰면 이건 엄청난 치욕스러운 욕인데요, 자기가 지금 자기를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할머니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부흥회 때 강사님이 그렇게 뭐 가르쳐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그렇게까지 비하하면서 나 같은 뭐 그 시기가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올라 두 번 인용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게 막 아주 아, 이 저질이야. 어떻게 이런 쌍욕을 써?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이만큼 자격 없는 나 같은 걸 어떤 은혜로 날 구원해 주셨는가. 그 어른들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그 보릿고개 있고 경제적으로 죽을 것 같이 어렵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삶 속에도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어른들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오후에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 아시잖아요. 제가 종종 인용해드리는 중증 뇌성마비. 이 뇌성마비가 고통스러운 게요, 생각하는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몸을 사람이 안 움직이고 집에만 누워있으면요 자꾸 그 공상하게 되잖아요. 상상.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누워있으면서 몸을 못 가눌 때마다 왜 모든 사람들 사지 멀쩡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원망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왜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냐고, 이런 하나님이 공평하냐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 같은 분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 얼마든지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송명희 자매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뇌하면서 그가 결국은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찬양, 그 시, 너무너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시가 바로 이 고뇌에서 나온 시 아닙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래서 이 자매가 눈물로 수용하며 고백하는 그 후렴의 저 가사가 이거 아닙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이 자매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내적인 그 갈등과 다툼이 있었겠냐고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면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 과분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공평하다 그러면 저 양심불량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9까지 주신 거, 그거는 눈길도 하나 안 주고 내 갖고 싶은 거 하나 아직까지 못 갖는 그것만 보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 같은 분, 우리가 99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 한 개 갖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 하나를 붙들고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노래할 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감격이 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게 할까? 결론을 맺으면서 욥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욥 다 아시잖아요.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많은 자녀들을 주셔서 그야말로 유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했는데 어느 날 욥에게 재앙 같은 절망이 그에게 들이부어지는데요, 그 많던 재산과 자녀들 모두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욥기를 보면요, 욥기는 욥기 3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욥의 항변 하나예요. 이 고통의 이유라도 좀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37장까지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데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욥이 뭘 기대합니까? 내 질문에 답을 주러 오셨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기가 던진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기를 기대하는데 엉뚱하게 도로 하나님이 되물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것도요, 막 속사포처럼 욥에게 질문하시는데 놀랍게 38장 4절부터 40장 초반까지 하나님의 질문이 들이퍼부어져요.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신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욥기 38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 지금 욥이 하나님이 대답해 달라고 그랬는데 네 대답해 봐라.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이 속사포 같은 질문들, 막 욥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질문들을 보십시오. 첫 질문이 이겁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26절부터 29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막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막 들이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요, 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질문 한번 분석해 보세요. 주제는 딱 하나예요. 나는 너와 같은 인생이 아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을 들이퍼부으시는데 그것을 겪은 욥이 또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그 퍼부어지는 질문을 다 듣고 나서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승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욥은요, 여전히 자기가 당한 고통의 이유를 알기를 원했지만 안 가르쳐주셨어요. 욥은 여전히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지 여전히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시원한 답은 비록 얻지 못했지만 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준엄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비록 욥이 여전히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왔는지, 내 상황과 환경은 왜 이런 고통으로 몰려가는지 오리무중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만드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그 하나만으로 다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제 오후에 이 대목에 와가지고 눈물이 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욥만큼은 아니라도 너무너무 인생에 힘든 짐을 지고 허덕거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려 고통하는 성도도 있고, 물질을 욥처럼 그렇게 다 잃어버려 낙심하는 성도도 있고, 심지어는 자식을 잃고 고통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얄팍한 목사 인간의 수준에서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욥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 모두가 다 이 무거운 인생의 정답을 다 알고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눈물, 내 아픔을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오늘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상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지 같은 이 우주 앞에 먼지 같은 우리 이 존재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을 수는 없지만, 다 납득이 되고 다 이해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창조주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자격 없는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